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표준의 그 단어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란 납세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 물건의 금액 또는 수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과세할 금액. 과세할 수량. 얘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우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라고 그랬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요. 이기적인 팁을 좌측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물건을 할부로 팔때 할부에 따른 이자를 사가는 사람한테 전가시키죠. 그럼 이게 물건 가격에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물건을 팔면서 우리가 운송비라든가 이 포장비, 하역비를 혹시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이건 물건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다만, 그 대가를 외국 통화, 그 밖에 외국 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외국 돈이라는 말이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우리하고 관계돼서는요, 수출입니다, 수출. 첫 번째, 공급식이 도래 전에, 즉,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받고요, 외국 돈을 받고,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가했다면, 다른 말로 환전이라고 합니다. 그 환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물건을 주고 나서 그 뒤에 외국 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그 뒤에 지급받는 경우 이럴 때는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선적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공급시기 기준 환율, 재정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이게 물건을 주고 그 받아야 될그 외국 회사한테 수출했을 때 외국 돈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걸 환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상관없이요. 공급식 이후에는 무조건 물건을 준 날의 기준 환율, 재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관계돼서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받았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받았다면 그걸 환가했느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환가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 공급가액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환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뒤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공급식 이후에는요, 물건을 주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돈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날의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중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 아닌 것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자, 이거 간주 공급에서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자가 공급. 자가 공급에는
공급으로 보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의 전용,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어요. 여기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빼고 나머지 그 두 개 하고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해당되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얘네들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해야 되므로 해야 될 때 그 신고할 과세 표준 금액은 시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가 공급에서 뺐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 타사업장에 반출한 거는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냐면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여기다 중요 표시해야 됩니다. 얘만 취득가액으로 해요. 나머지 그래서 간주 공급은 다 시가로 하는데 간주 공급은 다 시가로 하는데 이거 하나만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만 이론 문제를 풀거나 그걸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0분의 100이라는 말은 부가세를 뺀 금액을 말하는 거죠. 예. 부가세 포함해서 110이라고 봤을 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특수 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를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 관계인은 뭐 친인척, 뭐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이두 개가 용역인데요. 앞에서 좀 말했는데 용역은 대가를 안 받으면 공급으로 보지 않죠.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이 문제처럼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할지라도 공급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용역은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것만 공급으로 보죠. 그래서 이걸 따로 빼가지고 이런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아닌 모든 경우는 대가를 받긴 받았는데 낮게 받았다면 그럴 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공급가액이 부가세에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대가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애누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입된 재화액가액, 우리가 반품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좀쭉 내려가면 하나 더 있습니다. 할인. 할인, 애누리, 반품, 할인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거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빼요. 예. 공급가에서 뺀다 이거예요. 예. 깎아줬기 때문에, 반품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인해줬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액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됐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증,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연됐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이 연체이자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공급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상대방에서 늦게 주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날에 주지 못한 거죠. 그럼 이게 지연됐다고 그러죠? 이럴 때 혹시 약정에 따라서 연체금을 물렸다면 연체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 연체이자는 애초부터 물건 가격에 포함된 게 아니므로 공급 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앞에서 말했던 거 이거예요. 할부 판매 이자 상당했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할부 판매는 애초부터 대금을 나눠서 받기로 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이 이자를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얘는 포함하지 않은 거죠. 말이 다르죠. 얘 보시면.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암기할 거면 잠깐 말해볼게요. 애누리, 네, 그 다음에 환입, 그 다음에 할인, 연체이자,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 이렇게 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반환 조건이란 말 들어가 있어요.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급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말이죠. 예, 반환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비반환이라면 용기 대금은 과세 표준에 예, 포함해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예, 재화를 수입하다 보면요, 그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이 붙는다면 얘네들을 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과세 표준에서 빼면 안 되는 거. 이거 조금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가지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손금,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 판매를 촉촉하게 해서 주는 돈이죠. 하자 보증금, 하자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세 개입니다. 이렇게 암기 되셨으면 자, 세액을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급가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우리나라 부가세는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요. 10%. 국내에다 공급할 때. 단, 국외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0%. 얘를 영세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율이 몇개 있어요? 10%하고 0%. 0%를 곱하는 거예요. 0%를. 그래서 영세율도 과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면세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면세는 애초부터 부가세가 면제됐기 때문에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세 쪽에서는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부가세에 따른 그 면세, 부가세에 있는 그 면세 쪽에서는 이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하고 0%가 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